최근 거품 논란과 회계 처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이오 제약업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바이오 제약 기업의 제재 조치 내용을, 식약처는 임상 정보 등을 서로 적시해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 A는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 허가를 신청해 놓고 과장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미리 보유해 놓은 주식을 매도해 부당한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허위 과장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고의로 주가 조작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바이오 제약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식약처와 상호간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와 식약처의 정보 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받은 바이오 제약 기업 및 임직원의 정보를, 식약처는 기업의 의약품 허가 절차, 임상시험 관련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정보나 긴급 사항의 경우 정보 교환 담당자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 회신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식약처가 입수한 바이오 제약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나 정보 교류의 절차 등이 없어 금융당국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도 또 여러 군데 과가 있어가지고 식약처에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워낙 이 업무 부분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또알 수가 없었죠. 금융위는 식약처의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분석, 불공정 거래 조사 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